온라인 학술을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 안녕하세요. 라이프라넷입니다. 심스나 오르비스에서 옷 사이즈 고를 때 어렵죠? 오늘은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에서 라지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은 오르비스에서 S 사이즈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8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8이 M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키 173에 비하면 굉장히 5cm가 좀 큰 거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안에는 오르비스의 셔츠를 입고 있고 겉에는 심스의 S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제가 이제 체격이 약간 80kg 정도 나가는데 자켓은 딱 정 사이즈로 맞지만 이 셔츠가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제가 이제 가슴 사이즈가 101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M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약 한 110 정도, 105에서 110 정도가 돼 보이는 거죠. 목에 둘레도 약간 큰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심스에서 만약에 저처럼 173에 80kg 정도를 갖고 계시다면 M 사이즈는 약간 오버핏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보통 셔츠 같은 경우에는 웨이더 안에 입는 레이어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한 치수 오버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 사이즈로 입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M 사이즈로 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자켓은 S 사이즈입니다. S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딱 맞아요. 팔 길이 딱 좋고요. 지금 이 안에 입었던 오르비스의 M 사이즈에 비해서는 정말 정 사이즈로 딱 맞은 편입니다.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고 하신 분들은 배를 좀 가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버핏을 많이 구입하신 경우가 있어요. 뭐 각자의 스타일마다 다른데 약간 품이 넓게 입으면은 저는 좀 그게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173에 80k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서 기준으로 위아래로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된다입니다. 정 사이즈를 사고 싶으시면 심스에서 S를 주문하시면 되고요. 이건 라지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라지를 입으시는 분들은 심스에서 정 사이즈를 입으실 때 S를 구입하시면 되고 약간 좀 넉넉하게 입으셔야겠다 그러면 M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웨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직구로 사시면은 웨이더는 미국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아시안 핏으로 한 J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JL, 뭐 JM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J라는 거는 저펜이란 뜻이에요. 아시아 쪽에서도 이 일본 쪽에 그 플라인 없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심스에서 그 일본인을 대상으로 그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일본인 체격들이 대부분 저희 나라랑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핏이 우리나라 사이즈에 맞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J, JL, JM, JS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입던 체형 그대로 웨이더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자, 웨이더를 고를 때 JM, K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K라고 하는 게 킹이란 뜻입니다. 다리 길이는 똑같은데 다리 길이랑 발 길이는 똑같은데 이 가슴의 체스트나 엉덩이 길이가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큰 건 아니고 2인치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JM 사이즈보다 약간 5cm 정도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5cm 정도 크죠. 오비스의 M 사이즈를 S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비스의 S는 이제 지금 이 셔츠가 M 사이즈, 얘는 S예요. 이게 이제 레인 자켓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나오질 않지만 예전에 샀던 겁니다. 자, 팔 길이 보시면 딱 맞죠? S 사이즈 딱 맞습니다. 그리고 품도 아주 딱 맞아요. 제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원래 이 제 173에 61이 가장 옷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80kg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해 보이죠? 하지만 살을 좀 빼면 또 괜찮지 않을까. 자, 제가 지금 입고 나온 거는 루프 제품입니다. 따뜻한 보온력이 있는 프리마 로프트 자켓이고요. 그리고 안에는 셔츠를 입고 있어요. 여름 셔츠입니다. 겉에 있는 이 자켓의 사이즈는 M 사이즈고요. 안에 있는 건 S 사이즈예요. 자, 자켓은 조금 넉넉한 편입니다. 스웨덴의 평균 체격은 178 정도 나온다고 해요. 미국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하고 사이즈는 약간 비슷한 편입니다. M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105에서 103에서 7 정도? 조금 많이 남죠? 그 정도고, 이제 S 사이즈가 딱 맞는 정 사이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레이어를 받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루프테크에서 사실 때는 오르비스나 심스에서 사실 때처럼 S를 구입하시면 된다입니다. 우리나라 샵들에 보면 이제 옷 같은 거를 많이 파세요. 근데 사이즈에 대한 조견표를 전혀 올려놓지 않습니다. 일본이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 굉장히 이 팔 길이라든가 다리 길이, 허벅지, 둘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치수를 재가지고 많이 올려놓으시는데 우리나라 샵들은 아무것도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직접 옷을 입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즈가 얼마만큼 됐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유튜브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정보가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플라이 불안하셨습니다.